4쪽에 30번. 자, 이 fx라는 식은 몰라. 식은 모르는데 x가 9로 갈 때의 극한이 2다는 조건이 나와있네. 9로 갈 때 극한이 2더라. 그럼 이제 9를 집어넣어봐. x가 9로 가면 3 빼기 3. 분모는 0, 분자도 0. 0 되는 거는 무조건 없애줘야 된다. 그래야 0 되는 게 없어져.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x 더하기 3을 곱할 거야, 이렇게. 루트 x 더하기 3을 곱하면, 자, 분모가 제곱 빼기 제곱하면 x 빼기 9지. 분모 유리하면 x 빼기 9. x 빼기 9랑 요거랑 약분해 본대. 자, 이제는 x가 9로 가더라도 0 되는 게 없지. 그래서 fx에다가 루트 x 더하기 3을 9로 가는 극한을 잡아주면 된다. 자, 어제 극한의 성질. fx가 일정한 값 알파가 되고 gx가 x 일정한 값 베타가 될 때 fx, gx를 곱했는 식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곱했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이잖아. 그래서 요 식의 극한이 2라고 돼 있네. 이쪽에서. 그 다음 요 식을 x가 9로 갈 때의 극한은 3 더하기 3에서 요게 6이 되네. 그래서 곱했더니 요 결과가 12가 됐다. 됐지? 자, 그 다음 31. 다항함수 fx가, 자, 이것도 x가 마이너스 1로 보내봐. 분자도 0이고 분모도 0이네. 그럼 0분의 0 되는 게 요놈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그래서 분자가 x 더하기 1 fx. 자, 분모는 x 더하기 1, x 빼기 1. 인수분했지. 자, 그래서 이제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요 극한이 3이 되더라. 이렇게. 자, 이제 마이너스 1로 갈 때 0 되는 게 요놈이잖아. 그럼 요놈이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없어져 버리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리미터 x를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자, 그 놈이 3이 됐다 이거야.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배울 거다.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자, 그런데 요 다음 단원에 배우는 연속하는 게 있어. 요 fx가 연속이 되면 요 식은 f-1과 같다. 자, 미리 해놓자. 함수 fx가 연속일 때는, 함수 fx가 연속일 때는 x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이랑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이랑 같게 돼. 자, 그러면 간단히 봐. 요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야. 자, 함수 fx가 이렇게 연속으로 쭉 돼가 있어. 연속으로 쭉 돼 있을 때는 마이너스일 때 요 값이랑 마이너스 1이 그 근처의 값이 가고자 하는 값이 요거로서 똑같다란 말이야. 그제? 요 세 개의 값이 똑같게 되는 거야. 함수가 연속이 돼버려. 그럼 연속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왼쪽 극한이랑 오른쪽 극한이 다르지. 극한이 달라. 그제? 그 연속이 아닐 때는 이런 식을 극한을 구하라면 그게 f-1이다 라고 하면 안 될 수가 있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야. 다항함수 다 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하면 요건 f-1과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6이 됐대. 자, 32는 학교 가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시험 나와. 자, 먼저 1번부터, 2번부터 할게. 자, 일단 x가 3으로 가. 그럼 분모는 0이지, 분모는. x가 3으로 가니까 분모는 0. 그런데 이 결과가 2분의 1이 됐어, 2분의 1.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다, 지금. 자, 여기서 0 서는 거는 다 무한소 0이다, 그지? 진짜 0이란 말이야. 여기서 0 하는 거는 0.00000 되는 그 무한소 0을 나타내. 자, 분모가 0으로 가. 즉 0.00000 이렇게 돼 있어. 그 분자가 만약에 1이 됐다 해봐.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가 1이 됐다 해봐. 그럼 이거는 뭐라 했노? 무한대.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가 상수가 됐어.
그러면 0. 이거 두 개는 이제 빨리빨리 딱 돼야 돼. 보면 바로 0 무한대 그렇게 보여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만약에 분자가 1이 됐어. 그럼 이게 무한대야. 분자가 2가 됐어. 그래도 무한대야. 어떤 수가 오더라도 분모가 0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무한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일정한 이런 값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이더라. 꼭 기억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이 돼야지만 이 식에 대한 극한이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이 돼야지.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항상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분모가 0으로 갈 적에 분자도 0이 돼야지만 이러한 극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그거 잘 기억하고. 그래서 x가 3으로 갈 때 요 분모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돼. 분자도.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a 마이너스 b를 하면 요것도 0이다. 자, 요게 뭐냐? 극한을 가질 조건이야, 요게. 요게 극한을 가질 조건. 요거는 극한을 가질 조건. 요렇게 돼야지만 극한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수꼴을 쓸 때는 항상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항상 이 식을 제일 먼저 써야 돼. 자,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b는 루트 3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b는 루트 3 더하기 a. 자, 그 b를 요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그 b를. 자, b를 집어넣으면 리미트 x를 3으로 갈 때, 자, 분모 x 빼기 3 분어 루트 x 더하기 a 마이너스 b인데 b를 요거를 집어넣는 거야. b 자리에. 루트 3 더하기 a 이렇게. 그럼 현재 이제 무슨 꼴이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다의 꼴까지가 되어 있는 거야. 자, 지금까지 했는 게 극한을 가질 조건이다. 자, 이제는 그 극한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극한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극한 구하러 간다 지금부터.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식 바꿔야 된다 있지. 자, 지금은 뭘 해서 바꿔야 돼? 유리화.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a. 똑같이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a. 똑같이 곱해서 이제는 분자를 유리한 분자. 유리화가 뭔데? 제곱 빼기 제곱. 그럼 요거 제곱하면 x 더하기 a 빼기 빨간 부분 제곱하면 3 더하기 a. 자, 해서 뺐더니 a는 없어지고 분자가 x 빼기 3이 되지. 분자 전체가 x 빼기 3이야. 이 양쪽에 곱해주면. 그럼 x 빼기 3, x 빼기 3은 약분돼버립니다. 자, 되면서 리미터 x가 3으로 갈 때, 자, 분자는 약분됐기 때문에 1. 자, 분모는 x 더하기 a 루트 3 더하기 a 이렇게. 이제 0 되는 게 다 없어졌지. 0 되는 게 없어지면 이제 그냥 집어넣으면 돼. 0 되는 게 없을 때는. 자, 3 집어넣으면 루트 3 더하기 a 또 루트 3 더하기 a. 똑같은 게 두 개 있네. 분호 1 이렇게. 자, 요게 극한인데 그 극한이 2분의 1이 되라 이렇게. 요 극한이 2분의 1이 되라. 그럼 요게 2가 되니까 요게 1이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a 요게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b는 또 1이 되겠다. 자, 2번 다시.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더라. 항상 요 식부터 봐야 돼.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더라. 자, 그 식이 요거야.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 자, 요 식으로부터 b는 요렇게 쓸 수 있다. 그지? 자, 요까지가 극한을 가질 조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더라. 요까지가 극한을 가질 조건. 자, 그래서 요 b를 요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자, 그게 요 식이야. 요까지. b를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자, 이제는 0분의 0꼴이 된 상태지. 0분의 0꼴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극한을 지금부터 구할 거야. 극한을 구하면 그 극한 값이 2분의 1이라는 조건이 하나 되잖아. 그래서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 빼기 루트에다가 루트 더하기 루트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했지. 유리하는 거야. 그러면 분자가 어떻게 돼? 합차.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즉 요거 제곱하면 x 더하기 a. 빨간 거 제곱하면 3 더하기 a를 이렇게 빼주면 되네. 자, 뺐더니 x 빼기 3만 남지. 그래서 분자 전체가 x 빼기 3이야. 자, 그거하고 요거는 약분이 돼. 자, 이제 x를 3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루트 3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a. 그럼 루트 3 더하기 a가 두 개 있지. 분의 1 했더니 그게 2분의 1이 됐다. 그럼 요 분모가 2다 해서 구했더니 a가 이렇게. 자, a가 여기 집어넣으면 b가 이렇게 됩니다.
그게 1번. 되게 중요하다 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이고, 자, 1번. 1번도 봐.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야 되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이다. 자, 2번을 생각하면 2번 또 B는 A 더하기 1이다 해서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책에 보면 이제 풀이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해버리면 식이 귀찮아져.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요렇게 하지 말고 다른 풀이를 꼭 알아둬. 자, 분모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어. 분모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다. 분모에 보니까. 그럼 뭐 분자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돼야 되지. 분모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면 분자도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돼야지만 이런 일정한 상수값을 가질 수 있다 했잖아. 어? 모르겠지, 그러면 모르겠지. 마이너스 어? 어제 우리 하면서 아니 누구? 어제 못 들었고 어제부터 다시 못 들었어. 마이크 끄고 업데이 함수하는 자, 분자도 분모가 마이너스 1 0이면 분자도 마이너스 1일 때 0이 돼야 돼. 그 말은 이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1학년 때 배웠던 인수정리하는 거.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려면 요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제 이 식과 이 분자끼리는 같아야 되니까 요 x 플러스 1이고 요건 요러니까 1차는 1x가 되겠네. 1x. 그 다음 상수가 마이너스 b지. 그럼 상수끼리 곱할 때 상수잖아. 그럼 요것도 마이너스 b. 자, 분자랑 같은 식이야. 그래서 미리 요렇게 만들어버려. B를 A로 된 식을 대입을 해서 그 식을 인수분해 하려면 귀찮아.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요렇게 해서 빨간 식을 빨리 생각을 해야 돼. 빨간 식을.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0 되는 게 약분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X를 마이너스 1로 가면 분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랬더니 B가 2가 되는 B. 자, B가 2가 되면 이제 분자가 이렇게 되지.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자,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해서 요 식이 바로 요 식이잖아. 그래서 a는 1 b는 2다 이렇게. 그래서 a는 1 b는 2다. 요 식이 이해돼야 된다 그지? 요 식이 어떻게 나온지를. 분모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x 플러스 1이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요 식이 요렇게 되려면 1차는 1x가 돼요. 그 다음에 상수가 마이너스 b가 되려면 상수끼리 곱했을 적에 마이너스 b가 되려니까 요게 마이너스 b면 돼요. 해서 요거 약분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한을 구했는 게 요식이에요. 자,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됐다. 이제 여기서 b만 구하면 끝이다. 그지? a도 구하고 b도 구하는 게 요 b만 구하면 요식이 분자잖아. 분자. 그래서 요거 전개한 식이 요식하고 같다. 자, 33. 자, 33. 자, 1번 먼저 빨리 풀어봐. 1번. 아까 풀었던 2번이다, 그제? 아까 풀었던 2번하고 같은 거야. 자, 1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분모는 0이 되네. x가 1일 때.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그지? 그럼 분자 1 더하기 a 마이너스 2를 하면 이게 0이 되네. 그럼 1 더하기 a가 제곱을 하면 4가 되니까 a는 3이다, 그지? 그럼 이제 a가 3인 거는 이렇게 안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식이 이렇게 되네. 루트 x 더하기 3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1, 리미터 x를 1로 갈 때. 이제는 극한을 구하라 하는 거. 그 값이 b가 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극한 구하기. 요거는 극한이 존재하는 조건으로 푸는 거. 이제 극한을 구하면 그게 b가 되는 거야. 그럼 극한은 유리와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 똑같이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를 곱하면, 자,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그게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분모도 x 마이너스 1이 원래 있었고, 거기다 곱하기를
x 더하기 3 더하기 2 해서 이제 x가 1로 가는 극한을 잡으시오. 이제 약분, 자, 0 되는 게 약분돼서 없어졌네. 자, 이제는 대입하면 돼. 자, 루트 4 더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인데 요게 바로 b 값이다. 이렇게. 그 다음 2번 또 해봐, 2번. x가 2로 갈 때 x 빼기 분모가 2일 때 0이 되겠지? 그 분자도 2일 때 0이 돼야 돼. 그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x 빼기 2 곱하기 이렇게 돼야 돼. 분자 부분. 그럼 여기 x 제곱이니까 이게 1x 해야 곱하면서 1x 제곱이 돼. 그 다음 상수가 b지. 자, 이럴 때는 봐. 이게 b가 되도록 상수를 만들면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분수일 때는 그거 쓰지 말고 그냥 다른 문자 외에도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 식에서 x가 2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요게 1이 된다 이 말이야. 극한을 잡으면 요게 1이 되다. 자, 이제 0 되는 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네. 그지? 이제 2를 보내면 2 더하기 c가 되고 그게 1이야. 자, 그래서 이제 c가 마이너스 1. 자, c가 마이너스 1이면 분자식이 x 빼기 1 x 마이너스 1. 자,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그게 요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3이 되고 B는 2가 됐다. 됐지? 34.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fx는 자, fx는 분모 분자를 분자가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니까 약분하면 x 플러스 a가 되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a가 아니어야 되겠지. 아, x는 a가 아니어야 되네. 분모 항상 0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gx는 bx 더하기 1분의 bx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fx a 곱하기 fx 이게 fx잖아. 그럼 a 곱하기 fx 이렇게 돼. 요게 gx가 돼. 자, 다음 조건이 모두 성립하도록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6이네. 자, 요게 fx네. 리미터 x를 a로 갈 때 fx. 자, 요게 fx네. x 더하기 a. 자, 요거의 극한은 요 x 값이 a가 되네. 그럼 a 더하기 a니까 이거는 2a가 되겠네. 자, 요게 6이었다 이 말이야. 요게 6이었다 이 말이야. x가 a로 갈 때 이 극한이 6이더라. 그래서 a는 3이다.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 gx의 극한도 3이야. 그럼 무한대로 가는데 요거는 봐. 분모는 6x 더하기 1이고 자 분자는 ax 더하기 a제곱이네.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거예요. 무한대. 자 무한대로 갈 때는 뭘 보라고 했냐면 차수를 보라 했지. 차수. 그럼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자 그럼 같은 차수일 때는 6분의 a 개수가 답이 된대. 분모의 분자의 그 개수가 바로 이 식의 극한이 된다. 근데 A는 3이라 했지, 여기서. 그럼 요거는 2분의 1이 되겠다. 어, 뭐야? 네, UX에요. 이게 뭐 이상하다. X. 6이 아니라 B에요, B. B에요, B. B가 어딨노? 분모에 6X 플러스 1이 아니라 BX 플러스 1이요. 그렇네. 요게 B다, B. 그럼 요건 b분의 a가 되지. 근데 a는 앞에서 3이라고 구해져 있잖아. a는 앞에 3이라고 구해져 있으니 이렇게. 그래서 b는 6이 된다. b는 6이 된다. 35번 또 나왔네.
자, x가 2로 가면 분모는 0. 그럼 분자도 2가 갈 때 0이지. 그럼 루트 2 더하기 a 마이너스 b를 하면 요게 0이 돼야 돼. 자, 요 식으로부터 b는 루트 2 더하기 a다. 자, b를 a에 관한 식으로 쓰시오 하는 건 요 말이야. 이제 ab 값을 구하랬다. 이제 b 대신에 집어넣어라 있지. x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루트 2 더하기 a 빼기 x 빼기. 자, 그래서 x가 2로 가는 극한을 잡아야 돼. 자, 그 다음 뭘 해야 돼? 0분의 0이 돼 있으니까 유리화 해야 된다. 유리화. 자, 이제 유리화하는 거 몇 번 봤지? 자, 봤으니까 선생님 바로 해볼게 봐. 유리화를 봐. 아까 쭉 서니까 봐. 설게 되게 많아지지. 그래서 유리화를 할 때는 분자는 봐. 어차피 요거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x 더하기 a, 뒤에 거 제곱하면 2 더하기 a. 자, 그거를 빼는 거니까 분자는 바로 x 빼기 2라고 쓸 수 있다. 그제? 여기 루트 이렇게 또 쓰지 말고 분자는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네. 그럼 분모는 원래 요게 있었는데 유리화하면서 곱해진 것이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하고 나면 요놈이 약분돼서 이제 분자는 1이 되는 거네. 자, 분자가 1이 되면 자,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되네. 0 되는 게 없어졌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a 분의 1 이렇게 돼. 자, 그 값이 6분의 1이었다 이거. 그럼 두 개가 6이니까 하나는 3이네. 그럼 요 값이 3. 그럼 2 더하기 a는 9. 그래서 a는 7이다 이렇게 돼. 자, a가 7이 되면 루트 9니까 b는 또 3이 된다 이거. 됐지? 똑같은 거 이제 세 문제 했다.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x가 무한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치환을 하라 했다. 치환. x가 무한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갈 때.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할 때는 마이너스 x를 t다 이렇게 치환을 했다. 마이너스 x를 t다.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리미터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로 고치는 게 이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바로 마이너스 t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at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이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면 되지. 그럼 둘 다 1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해서 요거의 극한은 a가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계수만 그대로 비교하면 됩니다. 자, 요 값이 문제에서 2a 플러스 1이 되라고 했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리미터 x를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의 x 빼기 2. 자, 여기도 마찬가지 x 빼기 2를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봐. x 빼기 2를 t도 이렇게 치환을 하면 자, x가 2로 가면 x가 여기 2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t는 0으로 가겠네. x 여기 2로 가게 되면 x-2가 t니까 t는 0으로 가네. 그럼 x-2를 t로 했기 때문에 t분의 ft 이렇게 돼. t분의 ft. 자,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 이 말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 말과도 같은 말이지. 요거나 요거는 또 같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문제 주어진 요 조건을 요렇게 볼 수 있도록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문제. 자, 이렇게 하면 0이 아닌 일정한 값이 되더래서 이 극한이. 이 극한이 0이 아닌 일정한 값이 된다. 이게 뭔지 몰라도 하여튼 알파 이렇게 된다는 거. 알파는 0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에서 첫 번째 있는 이 조건이 뭐냐면 이 식에 대한 극한이 어떤 수? 알파가 되더라. 이제 뭘 아느냐 하면 fx라는 식은 식을 몰라. 하지만
x분의 fx를 했는 식은 어떤 0이 아닌 어떤 극한 값을 갖더라는 것을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준 거예요. 자, 고려해놓고 구하라 하기를, 리미트 x를 0으로 갈 때 fx 빼기 x제곱, 그 다음에 3fx 더하기 x제곱,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fx 식을 알 것 같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지만 fx 식을 몰라. 자, 대신에 아는 거는 뭐다? x분의 fx다. 요렇게 생긴 식은, 식은 모르지만 극한은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식은 모르지만 극한은 알 수 있는 거야. 자, 정리한다. 리미터 x를 0으로 갈 때. 자, x분의 fx를 알기 때문에 요 식을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그 말은 분모 분자를 x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x로 나눠버리면 요 식은 요렇게 돼. x분의 fx 빼기 x. 그 다음에 x분의 3fx 더하기 x 이렇게 돼. 이제 x를 0으로 가보자. x를 0으로 가게 되면 요렇게 생긴 식이 뭔지는 몰라도 알파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요거는 뭐가 돼? 알파가 되겠지. 이거는 0으로 가니까 0이 되어버리겠네. 그 다음 분자도 요게 알파니까 3알파 이렇게 되고 요게 또 0으로 가네. 자, 해서 알파분의 3알파니까 이 값은 모르지만 이 식에 대한 극한은 3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 중요. x분의 fx에 대한 극한만 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식의 극한을 요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렇게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요거기 때문에 요 식에서 분모 분자를 xx로 나눠서 우리가 아는 요런 모양으로 고쳐주면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극한을 알아낼 수 있다. 자, 리미터 x를 2로 갈 때 요거는 x 빼기 1, x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근데 분모가 2로 가면 분모가 0이 되네. x가 2로 가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x 빼기 2, x 더하기 c 이렇게 고쳐야 돼. 2일 때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분자식이 이렇게 돼야 돼.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 앞에서도 연습한 거다. 이제는 2로 갈 때 0 되는 요놈이 없어지네. 자, 없어지면 이제 극한은 대입을 하면 돼. 2 집어넣은 분모는 1, 분자는 2 더하기 c. 요게 극한인 거야. 그 극한 값이 3이다. 이렇게 돼. 그 극한 값이 3이 돼. 자, 그래서 c는 또 1이 돼. 자, c가 1이 되면 요 분자식이 x 빼기 2, x 더하기 1 해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요 식이 바로 요 식이잖아.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a는 1, b는 마이너스 2. 또 맨날 시험 나와. 다항함수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에 대한 극한은 2가 되고 x가 1로 갈 때 이 식에 대한 극한은 마이너스 1이다.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2고 1로 갈 때의 극한이 이럴 때 이 fx 식을 구하라고 해서. 자, 이건 하나는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고 하나는 x를 1로 보내고 있네. 하나는 무한대로 보내고 있고 하나는 1로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느 극한을 먼저 사용하느냐 하면, 자, 위에서 먼저 fx는 다항함수다 하는 조건이 있다. 그제? 뭐 1차, 2차 이런 다항함수예요. 자, 어디를 먼저 보느냐 하면 요식을 먼저 봐야 돼요. 요식을. 자, 요식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걸 생각해봐. 무한대로 가고 있어. 분모는 2차야. 근데 분자가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지만 이런 일정한 상수값을 차수가 같아야 된다 했다. 그럼 x제곱이니까 이거 2가 되려면 fx식을 어디까지 할 수 있어?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요까지는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개수는 모르겠는데 2차 개수는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2차 개수분의 개수 그게 2가 돼야 되니까.
분모가 1이니까 분자는 2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2x 제곱으로 출발한다를 앞에 있는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항상 요식을 먼저 써야 돼. 요식을 요식을 먼저 써서 다항함수를 요까지는 알아내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리미터 x를 1로 갈 때 x 빼기 1. 자, 이거의 극한이 마이너스 1이야. 자, 1로 가게 되면 분자가 0이 되네. 그럼 분모도 뭐가 돼야 돼? 역시 0이 돼야 되는 거야. 분자가 0이 되면 분자도. 근데 이게 fx잖아, 이게. 이 fx라는 놈이 요 놈이잖아. 요 놈은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된다는 말은 인수분해를 하면 요렇게 되란 말이야. x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몇 x? 2x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2x 제곱 이렇게 되지. 자, 상수가 b가 돼야 돼. 요 상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b가 되면 되겠네. 마이너스 b 안 하고 플러스 c 이렇게도 관계없어. 플러스 c 이렇게도. 자, 이제는 극한을 구하러 가면 약분되고 여기 1이 되고 x를 1로 보내게 되면 2-b 분의 1.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란 뜻이야. 그럼 2-b가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또 3이 되네. 자, b 요게 3이야, 3. 그럼 분모를 정리를 해주면 그게 fx잖아. 그래서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요식이 fx가 됩니다. 자, 지금 구하라는 게 fx를 구하시오. 두 조건 중에 어디를 먼저 쓴다는 것을 잘 정리해도, 두 조건 중에 어디를 먼저 쓰느냐면 무한대로 갈 때 부분을 먼저 쓴다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 자, gx는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지금 그냥 두 함수 돼 있다, 그지? 뭐 다항함수 이런 게 아니고 무슨 함수인지 모르지만 어떤 함수 이렇게 돼 있어. gx는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무한대. 그 다음에 fx-3gx라는 식은 극한이 1. 자, 요 두 줄을, 첫 번째 줄을, 식을 문제를 요렇게 적을 줄 알아야 돼. 무한대로 갈 때 gx의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 자,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hx의 극한이 1이더라. 그럼 여기서 hx는 뭘 hx라 둔 거냐면 fx 빼기 3gx 요거를 hx라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을 요렇게 빨리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봐라. g하고 f에서 3g를 뺏는 식에 대한 극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자, 요렇게 해버리면 g하고 그냥 h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이걸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요식을 h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을 간단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식으로부터, 자, 내가 뭐만 사용해야 돼? g와 h만 써야 돼. g하고 h만 써야 되기 때문에 f는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fx를 다시 내가 아는 hx 더하기 3gx로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g하고 h로 전체 식을 표현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정리한다. 리미터 x를 무한대로 갈 때 2fx라고 되어있지, 분자에. 2fx는 여기다 2를 곱한 거. 2hx 더하기 6gx, 2fx 더하기 gx. 그 다음 분모 마이너스 3fx,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hx 마이너스 9gx. 자, 거기다가 2gx다 자,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자, 2hx더하기 7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hx 마이너스 3hx 마이너스 7gx. 자, 식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식은 f랑 g랑 되어 있었다, 그지? f랑 g랑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아는 g하고 h만 들어있는 식으로 이렇게 고쳐진 거예요. 자, 이제 g는 무한대로 가는데 h는 1로 가.
G는 무한대로 가는데 H는 1로 가. 이런 무슨 뜻이야? 상수란 말이야, 상수. G 요거는 무한대로 가, G는. 여기에 상수가 더해져 있는 거네, 그지? 무한대로 가는데 상수가 더해져 있는 이 상수는 뭐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있노? 이선화 말이야, 상수는. 이놈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어떤 숫자가 더 있지? 그럼 이거는 이선화 없으면 똑같아. 자, 그래서 이거를 바로 날려버리듯, 사실은. 이렇게. 왜? 이 부분 때문에 무한대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더하기 빼기 부분은 무한대하고 있을 때는 이선화 많아요. 그럼 이제 요거 분호 요거 하니까 답은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 풀이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돼. 답을 바로 마이너스 1인데 만약에 서술형 같으면 여기서 한 줄을 더 적어주는 게 좋다. 요게 왜 없어지노?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지? 자, 이제 요거는 무한대로 가고 요거는 숫자야. 요거는 무한대로 가고 요거는 숫자야. 그럼 분모도 마이너스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은 무한대 이렇게 되네. 무한대분은 무한대일 때는 우리 전에 어떻게 했어? 나눠줬다. 그지? 큰 게 분모로 가도록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버리냐면 리미터 x를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주는 거야. gx 큰 게 자꾸 분모로 가야 돼. 그럼 gx로 나누면 gx 분의 마이너스 3hx 빼기 7 gx 분의 7hx 더하기 7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가 숫자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 요거는 다 0이라 했지. 무한대분의 숫자 요거는 다 0이 돼서 요거는 없어져.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예요. 해서 서술형이 아닐 것 같으면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1 쓰면 돼. 자, 서술형 같으면 이제 요 부분을 더 추가를 해주는 게 좋고. 자, 너는 규칙도 모르네. 늦게 와가지고. 우리끼리 다 규칙을 세웠어. 다시 말해주세요. 어? 민준? 민준이 왜 장난치는데? 장난치면 이름 다 뜬다. 두 함수 FG가 자 FX는 이렇고 그 다음에 1로 갈 때 X 빼기 1분은 GX 빼기 3X는 극한이 2다 이렇게 돼. 자 요거는 요거를 만족시킬 때 fx, gx, 이 극한을 구하셔야 돼. 이거는 봐. 이 fx식은 요렇게 생겼어. fx식은. 3gx, x, gx, 빼기 x, x, gx, 빼기 x. 그럼 여기서 x, gx, 빼기 x인데 요거는 그런 식이 여기 없지. 그런 식이 여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 봐. 요 분자를 x를 이렇게 곱해봐. x를 x, gx 그 다음에 빼기 1 여기서 x를 묶어주면 요게 gx 빼기 1 이렇게 되는 식이지. x를 묶어주면 gx 빼기 1 이렇게 돼. 그럼 gx 빼기 1 요식을 그대로 두고 앞에 x를 해주면 요식이 지금 요식이잖아. 근데 요식과 요식을 똑같게 만들어줄 거야. 만들어주면 요게 xgx 빼기 1 그거를 요거 있는 모양으로 고칠 거야. 지금 요 모양을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고칠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하게 되면 xgx가 원래 있었고 아 요건 요렇게 하지 말고 요식 분모 분자에다가 x를 한번 곱해볼게. 분모 분자에다가 x를 곱하면 x에 gx 마이너스 3x x에 gx 마이너스 3x 그럼 분모도 x x 빼기 1 이렇게 돼. x가 1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이게 2가 돼야 돼. 아 이거부터 하자. x 곱하지 말고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이지. x가 1로 가게 되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겠네. 분자도 0이니까 여기 1로 보내면 g1 빼기 3 요것도 0이 돼야 돼.
G1 빼기 3 요것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G1은 3이다 하는 걸 얻을 수 있네. G1은 3이다 하는 걸 얻을 수 있네. 그럼 G1은 이제 알아냈지.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다 하고 있어. 다시 요 F, 요 식의 양변에 또 1을 넣어봐. 요 식의 양변에 또 1을 넣으면 F1이 1을 넣었으니까 G1 빼기 X1 이렇게 돼. X에 1을 넣은 거야, 1. 그럼 G1이 또 3이잖아, G1이. 요게 3이니까 3 빼기 1 하면 요게 또 2가 돼. 3 빼기 1 하면 2가 돼. 그럼 이제 X가 1로 갈 때니까 이거는 F1이고 이거는 G1이 되겠지. 자, F1은 2가 되고 G1은 3이 됐다, 이 말이야. 자, 한 번 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해서 분모가 x가 1일 때 0이지. 그럼 분자도 x가 1일 때 0이 돼야 돼. 그럼 g1 빼기 3. 요놈 또 0이 돼. 요 식으로부터 g1이 2가 됐다는 말이야. g 아, 3이 됐다 이 말이야. 자, 요 식에 다시 요 식의 양변에 1을 넣는 거 1. 그럼 f1 요거는 1g1 빼기 1 이렇게 돼. 1을 넣으면. 그럼 g1이 3이니까 f1은 2가 돼. 그럼 지금 찾는 게 f1 g1을 곱하라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6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풀이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실은 앞에 무슨 말이 들어 있어야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냐면 연속인 두 함수 요런 말이 있어야 돼. 연속인 두 함수 그 말이 있어야 돼. 지금은 원래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빠졌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우리는 따로 추가해서 넣자. 연속인 이 말이 있어야지만 지금 했던 요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어. 연속인 두 함수 fx, gx가 이거를 만족할 때 연속인 이 말이 있어야지만 뭘 쓸 수 있냐면 x가 1로 갈 때 fx 요 놈을 f1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연속인 요런 말이 있어야지만 또는 요 말 대신에 뭐 두 다항 함수 이렇게 해버리면 다항 함수는 연속이니까 그제? 그래서 하여튼 요런 의미가 있어야지만 요 식을 요렇게 적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의미가 없어. 없지만 그냥 우리가 꼭 있는 걸로 하고 쌤이 풀어야 돼. 조금만 쉬다할게. 자, 42. 자, 다항함수 fx가 누구야? 손 치워. 저 아무것도 없어요. 다항함수 fx가 자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가. 다항함수로 했다 그지? 그럼 여기 분모가 몇 차? 분모가 2차야. 분모가 2차. 한 번씩 좀 계속.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가 돼야 되지. 그래야 이게 일정한 값을 가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fx-x3승 요 분자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요게 1이니까 1x제곱 이렇게 돼야 돼. 요게 1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돼야 돼. 분자 부분이. 자,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fx식은 x의 세제곱 x의 제곱 ax 더하기 b다 요까지를 알 수 있다. 그걸 항상 무한대로 가는 식에서 먼저 만들어내라고 했다. 자, 이제 x를 마이너스 1로 갈 때 x를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의 세제곱 x의 제곱 ax 더하기 b 요 식의 극한을 구하면 그 극한이 또 4가 된다는 게 있네. 요 극한이 4가 되더라. 먼저 자 요식은 분모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0이지. 그럼 분자도 마이너스 1일 때 0이 돼야 돼. 그럼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x 더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돼야 돼. 그치? x 더하기 1 곱하기. 자 이거 바로 쓰는 거 아는 사람은 바로 쓰고 요거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조립제법 해주면 되지. 조립제법 1 1 a b. 자, 요 식을 마이너스 1을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A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면 b 마이너스 a. 자, 나누어 떨어지니까 요 부분은 또 0 돼야 되겠네.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몫이 되네. 그 몫이 x 제곱 더하기 a다. 이렇게. 몫이 x 제곱 더하기 a고. 그 다음 요게 0이다 해서부터 a하고 b는 또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a하고 b는 같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다시. 분모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면 분자도 마이너스 1일 때 0이 돼야 돼. 그래야 이런 일정한 상수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곱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요 식을 요 식으로 나누는데 그거를 조립지어법 쓰는 거야 지금. 했더니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나오면 안 되지. 이 나머지 부분이 0이 되더라 해서 a 꼴 b고, 그다음 이 부분이 몫이 되니까 요렇게 돼. 이제 이 분자가 이렇게 되니까 약분 그러면 이제 x를 마이너스 1로 가면 여기 1 더하기 a가 되고, 자, 그 값이 4가 됐어. 그래서 a는 3. 자, ab가 같으니까 b도 3. 이렇게. 그럼 여기 3, 3을 집어넣으면 고식이 fx가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제법 쓸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조립제법을 안 써도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자, 요 식을 바로 찾는 게 좋아. 조립제법 쓰지 말고. 자, x 세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 자, 상수가 b니까 이것도 플러스 b. 자, 2차항이 1이지 1. 그 2차항은 요렇게 할 때 2차항이 벌써 1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생기면 안 되지. 그래서 요 식이 요 식인 거예요. 요 식.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분하고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1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b가 4야. 그래서 b는 또 3이 되고. 자, 요거를 정견식이 이 식하고 같지. 거기서 또 a값 찾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식으로 조립제법을 쓰면 어디를 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요게 0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식에서 이제 a 꼴 b. 자, 그 다음 부등식의 극한. 자, 부등식 극한은 딱 요 내용이 한 개밖에 없어. 요거. 자, hx라는 식이 fx랑 gx랑 요런 관계가 있어. hx랑 fx랑 gx는 이런 관계가 있어. 이때 뭐 x가 a로 가는 극한을 다 잡았어. x가 a로 가는 이런 극한을 다 잡게 되면 요식의 극한이 알파고 요식의 극한이 알파가 되면 요식의 극한도 알파더라. 이렇게. 다시 함수 f하고 h하고 지가 이런 관계가 있어. 이런 관계가 있을 적에 요식의 극한이 알파고 요식의 극한도 똑같은 알파가 되면 요식의 극한도 알파가 되더라. 무조건 부등식은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는 극한은 계속 요것만 생각하면 돼. 양쪽의 극한이 같으면 그 가운데 있는 식에 대한 극한도 역시 알파가 된다라는 거. 양쪽 식의 극한이 같으면 그 가운데 있는 식의 극한도 알파가 되더라. 자, 그거 풀 거야. 자, 먼저 fx가 이 식과 이 식 사이에 있어. fx가 이 식과 이 식 사이에 있네. 이때 등호는 붙든 안 붙든 같은 의미라고 보고, 함수 f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으셨지. 뭐 요게 fx니까 요거를 0으로 가는 극한을 잡고, 자, 요 식도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자, 분모는 마이너스 2고 분자가 0이니까 0이 되지. x가 0으로 가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0이니까 이것도 0이 되네. 자, 해서 요 식을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역시 0이 된다 이 말이야. 부등식의 극한 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요것만 생각하면 돼. 연아, 집중 안 할래? 너는 무조건 앞으로 저 집에서 듣지 마. 그 다음 44번. 자, f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찾아보셔야 돼. 이것도 봐. fx 식은 몰라. 식은 모르지만 요 식과 요 식 사이에 있다는 건 안다. 그제?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봐. x분의 3, 요게 뭐가 돼? 무한대분의 3, 요게 0이지. 그래서 요거의 극한이 2가 되네. 자, 요식의 극한도 x가 무한히 커져버리면 요 부분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식의 극한도 2가 되네. 그 양쪽식의 극한이 둘 다 2이기 때문에 요식에 대한 극한도 2가 된다. 부등식은 쉽다. 양쪽식의 극한을 찾아주면 그 극한이 같아지면서 그게 가운데 있는 식에 대한 극한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식을 만들어내야 돼, 이 식을. 아까는 바로 fx의 극한을 구하라 했지만, 이제는 이 식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했네. 자, 이 식을 지금부터 만들 거야, 이 식을. 먼저 fx의 제곱. 자, fx의 제곱은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자, fx의 제곱.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자, 이쪽도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자, 제곱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양변을 2x 더하기 fx로 나눌 거야. x, 2x 더하기 fx로 나눌 거야. 어, x, 그 다음에 2x 더하기 fx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줄 거야. x에 2x 더하기 fx. 그 다음 이쪽도 x에 2x 더하기 fx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서 나눠주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 식과 이 식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같으면 요 식에 대한 극한이다 이 말이지. 요 식과 요 식에 대한 극한을 구해서 그 두 개가 같으면 그게 요 식에 대한 극한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보면 이 fx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 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한 극한을 알 수가 없지. 자, 그래서 다시 할게. 이 식은 분모 분자를 fx로 한번 나눠볼게. fx. fx. x분의 fx. 자, 요 식의 양변을 x로 한번 나눠봐. x로.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양변을 x로 나눌 거예요. x로. 근데 x가 지금 어디서 따질 거냐면 0 플러스에서 따질 거야. 그럼 x는 양수로 취급하면 되겠지. x를 0 플러스에서,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가면 돼. 그 다음 x분의 fx. x로 나눠준 거야 지금. 그럼 x 더하기 1 이렇게 돼. x 더하기 1. 자, 이제 x분의 fx는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아. 요 식에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아.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요게 x가 0으로 갈 때는 1. 요 식이 x가 0으로 갈 때는 1. 그래서 요 식의 0으로 가는 극한이 1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요 식으로부터 뭘 얻어낼 수 있냐면 리미터 x를 0으로 갈 때 x분의 fx 요 식에 대한 극한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버리냐면 x제곱으로 나눌 거야. x제곱.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 분자는 이렇게 되겠지. x분의 fx 전체의 제곱. 분자는 x제곱으로 나누어 지금.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어. 분자는 이렇게 돼. 그 다음 분모는 요 x는 하나 약분이 되고 x가 하나 더 남아있지. 자, 그게 요거하고 나눠주면 자, x제곱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분모를. 그럼 요거는 1이 돼버리고 요 부분이 2 더하기 x분의 fx다. 이렇게 돼. 2 더하기 x분의 fx.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x를 0으로 가는 극한을 잡는 거예요. 자, 잡게 되면 x분의 fx 요거 극한이 1이잖아. 요 극한이 1이니까 분자는 1. 분모도 요게 1이 되니까 분모는 3. 자, 그래서 요거의 극한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줄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돼. 요게. 요게 성립된데 요 식으로부터 양변을 x로 나눌 건데 지금 x는 우리가 0 플러스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양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양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요거는 x분의 fx. 자, 요거는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자, 요렇게 해서 요식을 0으로 가는 극한을 잡고 요식도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요 극한이 1이 되고 요 극한도 1이잖아. 자, 그래서 사이에 있는 x분의 fx라는 식도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잡게 되면 1이 되더라. 요거를 찾아낸 거야.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자, 요걸 찾아지면 우리가 구하는 게 요식이야. 구하는 게 요식에 대한 극한인데 요거를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x제곱분의 fx의 제곱. 자, 분모도 x제곱을 나눠줄 거야. 2x 더하기 fx.
자, 요식도 마찬가지로 x제곱을 이렇게 나눠줘요. 자, 나눠주면 분자 부분은 x분의 fx 이렇게 되지. 자, 요 놈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분모는 요 x는 하나 약분. 그 다음 요렇게 하면 요게 2가 되고. 자, 요렇게 나눠주면 요거는 x분의 fx 이렇게 돼. 자, 이제 우리 구하라는 게 이 식에서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을 구하시오 이 말이죠. 그럼 요거의 극한이 요게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자는 1, 분모는 2 더하기 1, 그래서 분모는 3. 됐지? 자,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우리가. 우리가 찾는 x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x는 양수다라고 생각해도 돼. 윤지 눈이 왜 그래? x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x는 다 양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양변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줘야 되네. 왜? fx식의 극한을 구하니까. 여기서 fx가 남으려면, fx만 남으려면 양변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주면 되네. 양변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주면 되네. 그럼 이제 요식에서 fx만 남네. 자, 우리가 찾는 게 fx의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찾는 거야. 그럼 이 식도 x가 무한대로 가고 이 식도 x를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면, 자, 무한대로 갈 때는 2차분의 2차, 차수가 같으면 요 개수만 보면 된다 했지. 그러니까 요거는 극한이 2가 되고 요것도 1분의 2 하니까 요 식의 극한도 2가 돼. 해서 이 식의 극한도 2가 된다. 됐지? 부등식은 그 양쪽에 있는 식의 극한을 구해주면 그게 같은 값이 나오고 그 값이 사이에 있는 식에 대한 극한이 되더라. 47. 오른쪽 그림과 같이 y 꼴 x 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에 대해서. 자, 요 p는 뭐라고 찍은 거냐면 요 곡선 위에 한 점을 찍은 거예요. 요 곡선 위에. 요 곡선 위에 한 점을 요렇게 찍었어. y 꼴 x 제곱 위에 한 점을 찍고 그다음에 점 p가 곡선 x 제곱을 따라서 원점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가올 거예요. 원점을 지나고 y축. 자, 문제 봐. y 꼴 x 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에 대해서. 요 위에 있는 원점이 아닌 점 p에 대해서 점 p와 원점 o를 지나고 점 p와 원점 o를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요런 원을 그린 거야. 그럼 점이 p가 여기 있을 때는 요렇게 되는 원이 돼. 그럼 p가 이게 다가가면 이게 이렇게 돼 버리고 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점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원이 자꾸 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제 점 p는 어디로 움직인다고? 요 곡선 위를 움직이는 요 곡선 위를. 자, 그러면 이 점 p가 요 점을 0,a라고 해서 문제에서 요 점을 0,a. 점 q는 0,a에 한없이 다가더라. 요 q의 극한이 뭐가 되는가? 언제?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이일 때, P가. P가 요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이 가서 요 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을 그리면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겠는가를 찾아라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문제를. 자, 다시. 이 점 P가 어디에 있는 점이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 아니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 곡선. 곡선 위에 있는 점 임의로 이렇게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그린 거야, 이렇게. 그럼 현재는 중심이 여기 있지. 근데 요 점 p를 원점에 한없이 접근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점하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을 그렸을 적에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거 찾아라는 거야. 그러면 요 점이 p가 막 움직이고 있다, 그지? 어디로 움직여? 요 곡선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요걸 b, b제곱이다, 이렇게 됐어. a는 여기 썼으니까 요 점을 b, b제곱이다. 그럼 이제 뭘 찾으라는 거냐면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다가갈 때 이 말은 리미터 B가 0으로 갈 때 이 말이야.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라는 말은
요 B가 0으로 갈 때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요 A의 극한이 뭔가를 찾아라는 거예요. 요 점이 어디로 가게 되겠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 B가 0으로 가는데 A 극한은 못 찾지. 그럼 A를 뭘로 빨리 바꿔줘야 돼? B로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자, 요 점이 여기에 따라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럼 이 점, 원점, 이렇게 지나는 원을 또 그리면 중심이 자꾸 생긴다. 근데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 말이에요. 요 A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B가 0으로 갈 때 A의 극한이니까 A를 빨리 B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A를 B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B가 0으로 갈 때 극한만 구해주면 돼요. 자, 그거 하러 간다. 자, 지금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요 놈이 반지름이잖아. 당연히 원이니까 반지름 생각해야 되겠지. 요 놈도 반지름이 되네. 그럼 이 반지름은 어디서든 같겠네, 그지? 이 두 개의 반지름은 어디서든 같겠네. 그럼 자, 요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지. 0,A하고 B,B제곱 사이의 거리. 그럼 거리니까 루트. B-0의 제곱 더하기 B제곱-A의 제곱. 요게 요거의 거리. 그 다음 요 길이는 A라고 바로 보면 되네, 그지? 요 놈이 바로 A가 되네. 반지름끼리가 서로 같다 이 말이야. 반지름끼리가 서로 같다. 자, 양변 제곱에서 정리할게. B제곱 더하기 B4제곱 더하기 2AB제곱 더하기 A제곱 이꼴 A제곱. 그럼 A제곱은 정리. 자, 지금 내가 찾는 게 뭔데? A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지금 A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A가 들어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지. 요거를 이항하는 거. 오른쪽으로 2AB제곱은 B4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2B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A잖아. 그래서 2B제곱 분의 B의 4제곱 더하기 B제곱 요게 바로 A라는 거예요. 요게. 자, 요 좀 정리할게. 요렇게 하면 2분의 1B제곱. 자, 요렇게 나눠주면 요건 그냥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A단 말이야. 이 A의 B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잡아주면 되잖아. 자, 이 식에서 리미터 B가 0으로 갈 때의 말이야. 그럼 B가 0으로 가면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요거는 2분의 1이 되네, 이제. 자, 그럼 이 점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P가 원점에 한없이 접근하게 되면 그 중심인 좌표가 0,2분의 1이 된다, 이런 거지. 자, 그림과 같이 y 꼴 x 플러스 1 위에 두 점 a는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 이 점은 p는 t, t 플러스 1. 자, 요 점을 t, t 플러스 1 이렇게 돼. 요 위에 점이니까 x 좌표를 t라고 두면 y 좌표는 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점 p를 지나고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요 직선이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했어. q. 요 점을 지나고 y 골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그럼 극한값 이거를 구하시오 했다. 자, 뭘 구하면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 ap 길이와 aq 길이만 구하면 되네. 자, ap 길이 요 길이랑 aq 길이 요 길이만 구하면 되네, 그지? 그럼 요거 제곱과 요거 제곱 사이에 b가 t가 무한히 커질 때는 어떻게 되나. 자, 먼저 AQ 길이와 요 AP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요 점은 좌표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두 개 길이는 구할 수 있지. 그럼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점 Q의 좌표를 찾아야 돼. 그래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점 Q라는 거는 요 직선의 Y절편이에요. 요 직선. 근데 요 직선이 뭘 나타내느냐 하면 요 점을 지나면서 요거하고 수직이야, 수직. 요 기울기가 1이 되니까 요 기울기는 얼마?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바로 요 직선이잖아. 그 직선을 찾아야지만 요 Q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선식 구한다, 지금. 요게 기울기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Y-Y1. 이꼴 기울기 X-X1.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요 직선이에요, 요 직선. 자, 필요한 거는 내 y절편이 필요하다, 그제?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되네. 자, x에 여기 0 집어넣으면 이 우변이 뭐가 돼? t가 되지. y-t 플러스 1이 t.
그 y는 요거 이항하면 2t 플러스 1이 돼요. 요게 바로 y 좌표네, 요 점. 그래서 요 점 q의 좌표는 0,2t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0,2t 플러스 1. 자, 요까지 다시. 지금까지 했는 게 뭐 어려운 게 했는 게 아니고, 문자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냥 복잡해 보이는 거야. 자, 처음부터. y 골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직선. 자, 직선 위에 한 점을 p라고 한 거야. 그럼 요 직선 위에 점이니까 그거를 x 좌표를 t라 두면 t, t 플러스 1. 요 점을 그렇게 둔 거야. 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요 점을 지나고 수직이 되는 직선. 요 점을 지나고 이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수직이 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요 직선식을 찾는데 요 직선은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요렇게 구해요. 자, 요때 요 점 Q라는 것은 Y 절편이니까 요 X에 0 집어넣어서 계산한 Y 값이지. 그래서 그게 요거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0,2T 플러스 1. 이제 점을 다 알았지. AQ 길이와 AP 길이를 구하는데 먼저 AP 길이의 제곱부터 구하자. 분자 제곱부터. AP 길이의 제곱.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이니까 T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의 제곱. 여기서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요게 AP의 제곱, 그게 분자. 자, 분모는 AQ 제곱, 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 자, 그거는 1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길이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우리가 찾는 거는 리미터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제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차수만 보면 된다. 차수, 최고차항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분모가 몇 차? 2차. 분자도 2차. 그럼 개수만 보면 되네. 분자는 t제곱, t제곱, 2t제곱. 분모는 4t제곱. 자, 해서 요거의 극한은 2분의 1이 된다. 근데 요거 구하라는, 요거 그냥 요거를 구하러 가는 거야. 가는데 이제 뭐 직선식도 구해야 되고 뭐 y절편 찾고 하는 그런 것만 해서 거리만 계산하는 거야. 자, 49. 자, 다음 그림과 같이 0,t A점이 0,t가 요점을 0,t라 했다. 0,t라는 A점이 있고 t가 양수니까 위쪽에 있네 또. 그 다음 점 B는 마이너스 1,0. 자, 이건 다 나와있지. 마이너스 1,0. 자, 이 두 점을 지나고 지나는 직선과 원의 교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P라 했다. 그럼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야. 두 개 중에 요 B가 아닌 요점이 P라고 했어. B가 아닌 요점을 P다. 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또 H라고 했고 이때 극한값 OA.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바로 표현이 돼 있네. T, 그지? OA 곱하기 PH 곱하기 PH. 그럼 요 길이만 이제 찾아내면 되네. 요 길이만. OA 요거는 T다. T. OA. 자, PH 길이만 구하면 되네. PH 길이. 자, PH 길이를 구해야 되네. 자, PH 길이는 요 점 P가 뭐냐면 요 원하고 요 직선의 교점이잖아. 원하고 요 직선의 교점. 원과 요 직선의 교점이야. 그럼 교점이니까 열리 풀어주면 되지. 그럼 원의 방정식은 나와가 있지. 그럼 직선식만 구하면 되네. 직선식. 자, 요 직선은 마이너스 1,0과 0,t를 지나는 직선이네. 마이너스 1,0과 0,t를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네. y절편을 t라고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네. 자, 요 직선식 구한다. 기울기부터 구하자.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 분어 t에서 0을 빼니까 t. 아, 바로 기울기가 t가 되네. 그럼 기울기가 t고 y절편도 t이기 때문에 요 직선식이 y는 tx 더하기 t 이렇게 돼. 기울기도 t고 y절편도 t니까 y는 tx 더하기 t. 자, 이제 이 원하고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돼. 교점. 고점이 마이너스 1하고 요거잖아. 그지?
자, 교점 구한다.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요 y를 집어넣을 거야.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자, y 제곱은 tx 더하기 t의 제곱. 요 놈이 1이 되네. 그럼 다시 x 제곱에 자, 정리한다. t 제곱 x 제곱 더하기 2t 제곱 x 더하기 t 제곱이 1. 1 플러스 t 제곱에 x 제곱. 2차항 정리. 그 다음에 1차항은 2t 제곱 x.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되네. 자, 이 방정식은 두 근이 뭐냐면 요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해. 요 교점의 x좌표는 요 점하고 요 점이야. 근데 한 근을 벌써 알고 있지.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잖아.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네.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이 a분의 c잖아. 두 근의 곱이 a분의 c이기 때문에 다른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근을 알파라고 두면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지. 그럼 두 근의 곱이 요 길이 분의 요 길이잖아. 1 플러스 t 제곱 분의 t 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알파는 1 플러스 t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까지 다시. 지금 그냥 계산만인 거예요. 계산. 자, 무슨 계산을 했냐면 요 직선식하고 원의 방정식을 연립을 풀기 위해서 직선식을 구하고 있어. 직선식. 자, 요 직선은 기울기가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요 길이 분의 요 길이에요. 그지? 그게 t야, t. 기울기를 구했더니 그게 요렇게 해서 t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직선은 y절편도 t가 되네. y절편도. 그럼 기울기도 t고 y절편도 t니까 직선식이 요렇게 표현이 되지. y는 기울기 x 더하기 y절편 요렇게. 이제 이 직선하고 이 원을 연립 풀 거야. 이 직선과 이 원을 연립 푸는 거야, 연립. 자, 풀면 y 자리에 요거를 대입한 거야, 이렇게. 요렇게 y 자리에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x에 관한 식으로 그냥 정리한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근 두 개가 하나는 요점의 x좌표고 하나는 요점의 x좌표가 됩니다. 근데 요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니까 한 근이 벌써 알고 있지. 그럼 요 다른 근을 알파라고 두면 두 근의 곱이 요거 분의 요거죠. 물론 합을 써도 되고, 합을 쓰면 이항해야 되니까 쓰기 불편하지.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게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구했더니, 요렇게 됩니다. 요게 알파야, 알파. 자, 지금 요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 요 직선식에다가 요 x좌표를 집어넣으면 그게 y좌표잖아. 요 직선식에다가 x좌표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y좌표가 되잖아. 그게 바로 pH길이야.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지금 pH길이잖아. 그럼 직선에다가 요거 집어넣을 거야. 요 직선식에다가 요걸 집어넣는다. 그늘 집어넣으면 tx니까 여기다 t 곱했는 거지. 요 x자리에 요걸 집어넣는 거야. 요거 근 1 플러스 t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에 t 이렇게 돼. x자리에 요걸 집어넣는 거야. 그늘. 자, 더하기 t 이렇게 돼. 더하기 t. 자, 그게 요 길이다. 요 길이. pH길이. 자, 거기다가 t를 곱하라 했지. OA. OA 길이 이게 t니까. 여기다 곱하기 t를 합니다. 곱하기 t. 이렇게. 그래서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잡아라 했네.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 자, 정리한다. 이제 요식 정리한다. 자, 정리하기 전에 여기까지 다시 봐. 지금 뭘 되게 복잡한 게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했는 게 이 직선식 구인 거야, 직선식. 요점의 좌표가 0, t.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0. 그럼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x끼리 뺏는 거 분어, y끼리 뺏는 거. 그게 t란 말이야, t. 그 다음에 y절편이 t잖아. 그 직선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자, 이 직선하고 이 원의 방정식을 연립 푸는 거야, 지금. 교점 구하려고. 자, 연립을 푸면 y 대신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자, 전개에서 정리한 요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 요 교점은 x좌표니까. 하나는 여기 벌써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잖아. 그 다음 요거를 알파라면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인데 두 근이 곱 근과 개수 a분의 c 해서 요렇게 된 거야.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알파를 구하면 그게 요점의 x좌표가 되네. 그 x를 요 직선식에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y좌표가 나오잖아. 그 y좌표가 바로 요거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직선식에다가 요 x자리에 요걸 근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거기다가 더하기 t 하면 이게 바로 pH 길이가 되고,
거기다가 OA 하는 거는 OA 하는 거는 바로 T란 말이잖아. 곱하기 T 이렇게. 자, 이 식에 대한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이거 계산만 하면 되네. 자, 이 식은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 잡을 거야. 자, 리미터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잡을 거야. 자, 그럼 요식 안에 정리부터 해버리자. 1 플러스 T 제곱분은, 자, 요식은 T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자, T 하는 건 요거하고 통분해 버릴게. T 더하기 T의 4제곱 이렇게 돼. 자, 곱하기 T 이렇게. 곱하기 t. 그 무한대로 가는 극한. 네? 여기 4제곱이 아니라 3제곱이지.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니까. t의 3제곱. 그럼 t 3제곱은 이제 없어졌네, 그지? 없어지면 1 플러스 t 제곱분은 t를 요렇게 곱하면 여기 2t니까 2t 제곱이 되네. 자,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1분의 2에서 2가 됐다. 그래서 극한 구하는 거는 복잡한 거 없다, 그지? 단지 이제 조금 전에 구하라 했던 요런 식들을 이제 찾는 게 이제 복잡할 수가 있어. 자, 85번부터 보자. 자, 이게 1의 좌극한을 구하시오 이 말이지. 1 마이너스 이 말이니까. 1의 좌극한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밑에 식에 집어넣어야 돼. 밑에 식. 밑에 식에 x가 1일 때 했기 때문에 요거는 4가 되고. 자, 1 플러스 하면 1보다 큰 쪽이지. 1보다 큰 쪽인데 위쪽에 집어넣어야 돼. 위쪽에 x가 1일 때 하면 요게 또 3이 돼. 그래서 3 더하기 4에서 답은 7이 되는 거야. 1의 우극한이 4라고 했지. 1의 우극한은 1보다 큰 식에 집어넣어야 돼. 1의 우극한은 1보다 큰 식, 1보다 큰 식이 위의 식이잖아. 자, 위의 식에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그게 극한이 되네.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자, 그 값이 4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a는 5가 됐네. 그 다음 1 마이너스, 즉 1에서의 좌극한이지. 1보다 작은 식에 집어넣어야 돼. 1보다 작은 식은 밑에 식이지. 자, 밑에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고 그 극한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요 극한이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이 말이야.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자,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좌극한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랑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속인 거는 다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라 했다, 그제? 연속인 거. 그 연속인 데서는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연속이 안 돼서 이야기야. 자,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것부터 찾아보자.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f 마이너스 이 말이 아니라 했지, 그제? f 마이너스 이란 말이고,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의 값이야.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얼만데, 지금? f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0이지, 0. 마이너스 1, 0, 요렇잖아.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0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극한은, 마이너스 1 바로 근처의 값이야.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1 바로 요 근처 요때 y 값은 요거잖아요. 요거. 자, 요 값이 둘 다 마이너스 1 쪽을 향해서 요렇게 붙게 되면 요 빨간 점 또 흰 점을 향해서 붙게 되겠네, 그제? 그 흰 점의 요 값이 1이니까 요거는 1이 되네. 1.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둘 다 1. 그래서 요거는 극한이 1이다 이렇게.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 말. 그다음 1로 갈 때의 극한. 자, 1에서는 뭐야? 1에서는 그래프가 쭉 연결이 돼 있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냥 함수값하고 같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프가 연결된 데서는 극한은 그냥 함수값하고 같은 거야. 그 다음 2에서는 봐. 2의 좌극한은 얼마? 2의 좌극한은. 이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2를 향해서 가고 있지.
근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게 되면 3을 향해서 가잖아. 그럼 2하고 3은 서로 다르지. 그럼 이건 극한이 없다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은 극한이 존재하는 것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기역 미연이 됩니다. 극한이 존재하는 것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기역 미연. 자, 88번. 함수 fx는 여기에 대하여 2에서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상수 k값을 해야 돼. 2에서의 극한이 존재해야 돼. 자, 그 말은 2에서의 좌극한이랑 2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같다 이 말이야. 자, 리미터 x를 2 플러스로 갈 때 fx랑 리미터 x를 2 마이너스로 갈 때 fx 이 두 개가 같으면 극한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극한이야. 자, 요거부터 구하자. 2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는 이 식이지. 자, 여기서 x를 2로 보내게 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4에서 0이 되는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는 2보다 작은 데 쓰니까 이 위쪽에서 봐야 돼. 위쪽에서 x를 2로 보내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는데 그게 우극한인 0하고 같으면 된다. 자, 그래서 요 k 값이 2가 되면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같다 이런 말이야.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더라. 89.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한 자 찾아봐. 이제 다 설명한 거니까 89번 빨리 풀어봐.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그치? 자,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자, 리미터 x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했을 때의 fx랑 리미터 x를 마이너스 1 플러스 했을 때의 이 fx 값이 서로 이렇게 같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작을 때니까 요식이지. 요식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보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클 때 요식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요거는 1 플러스 a가 되네. 이 두 개가 같으면 된다. 그럼 3a가 1이니까 a는 3분의 1입니다. a는 3분의 1이다. 자, 90번 어렵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의 극한. 조심해야 돼. 합성함수의 극한. 자, 극한을 구하라. 극한을 구하는데 봐. 지금 연속이 막 아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극한의 형태를 알아봐야 돼. 좌우 극한. 근데 지금은 1의 우극한만 보라 했지. 1의 우극한. 자, 리미터 x를 1 플러스로 갈 때 ffx. 자, 먼저 요거부터 해야 되네. 요거부터.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는 거야.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갈 거야. 그럼 1이 여기 있잖아.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오른쪽만 봐야 돼. 이거는 1의 우극한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극한이 얼마? 0이잖아. 0. 요게 0이야. 0. 0인데 그냥 0이 아니고 0 플러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0으로 가기는 가지. 근데 x축보다 위에서 밑으로 쭉 0으로 오고 있잖아. 그럼 이거의 y값은 0. 하여튼 양수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0으로 가더라도 양수 0이에요. 양수 0. 그럼 이제 요 fx 요거 값을 우리가 t로 해버리면 자, 요 부분을 봐. 파란색이 뭘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f는 뭐가 되노? 이 말이잖아. 그지? 요 값을 또 f에 집어넣을 거잖아. 근데 요 값이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요 f는 뭐가 되노? 이 말이잖아. 0보다 큰 게 이쪽이잖아. 이쪽. 이쪽에서 0으로 다가가면 그 값이 얼마? 2가 됐다. 이 말이야. 요 값은 2가 되더라. 자, 또 한 개 더 할게. 이제는 fx. 요건데 이제는 리미터 x를 1 마이너스로 갈 때 말 없어. 1 마이너스로 갈 때.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면 f는 뭐가 되노부터 찾는 거예요. 그럼 1이 여기 있잖아. 1.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 이렇게. 그럼 얼마인데? 그냥 2가 아니고 진짜 2야, 이거는. 그지? 2로 다가가는 2가 아니고 이건 진짜 2야. 계속 봐. 2 이렇잖아. 2로 가까이 가는 2가 아니고 이건 진짜 2잖아. 진짜 2. 요 값은 그냥 2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F2하고 같은 거예요. F2. F2는 1이 되네. 1. 또 한 개 더. 빨리 이해해라. 몇 개 할 동안에. 자, F에 또 Fx를 하는데, 자, 리미터 X를 0 플러스로 보내봐. 0 플러스. 아, 0 플러스가 0 마이너스. 0 플러스는 아까 했고.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자기가 구해봐. 0 마이너스 f fx를 하면 극한이 뭐가 될까?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먼저 요 값이 어떻게 되나 이거부터 찾아야 돼. 그거를 다시 f에 넣을 거야.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온다는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 값이 뭐가 돼? 이 값이 0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0은 0이지만 0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값이 0 플러스가 되고 요 값이 0 플러스로 갈 때 요 F는 뭐가 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오게 되면 요 값도 역시 2가 되겠다. 그럼 봐. 이 FF라는 함수는 0 플러스든 0 플러스 했네요. 0 마이너스 이게 0 플러스가 이래. 0 마이너스 해놓고 서기로 플러스 놨지. 플러스는 여기 아까 했잖아. 그지? 0 마이너스 때 다시 봐. 아, 0 마이너스 했네. 내가 해라. 다시.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 값이 조금 전에 구했더니 역시 2였잖아. 그지? 그럼 이 합성함수 FF는 0 마이너스나 0 플러스나 이 극한 값이 같지. 그래서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 즉 f fx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구하면 그 극한이 2가 된다. 0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통하지 마요. 그럼 이걸 하고 생파 안 한다. 아, 할게요. 생파 너무 신세대. 자, 자, 요거 먼저 한번 구해봐. 금방 했던 합성함수. 1 마이너스로 갈 때 fg 이제 함수가 서로 다르지. 아까는 같은 함수에도 그래도 상관없어. 1 마이너스로 갈 때 요게 어디로 가나부터 찾아야 돼. 1 마이너스로 갈 때 gx가 어디로 가나부터 찾아야 돼. gx는 요쪽이다. 오른쪽. 1 마이너스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니까. 그럼 얼마? 빨간 값이 얼마? 진짜 마이너스 1이야. 그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럼 요거는 이제 f 마이너스 1과 같은 말이 되어버려. 자, f 마이너스 1이 f에서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얼마? f에서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0이다. 그럼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f는 뭐가 되나 이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요. 여기. 아, f 마이너스 1이 여기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면 요 값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을 향해서 가는데 요거는 1은 1이지만 어떤 1?
1 마이너스지. 밑에 있으니까. 1보다 밑에 있으니까 값이, 그제? 1로 가기는 가는데 1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1 마이너스로 갈 때 g는 어떻게 되는 말이야? 그럼 1보다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g는 이렇게 되네, 그제? 1보다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럼 1이 여기 있으니까 1보다 왼쪽에서 g를 향해 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요 값이 또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전체는 0하고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자, 90일 한 번 더 할게 봐라. 1 마이너스지.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갈 때 이 말이야. g에서 1보다 작은, 1이 여기잖아. 1. 1보다 작은 쪽에서, 왼쪽에서 1을 향해서 가게 되면 정확한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는 완전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럼 이건 f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야. f 마이너스 1은 여기잖아. 그래서 요 값이 0이다. 이렇게.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f는, 자,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거네. 그치?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보다 밑에 있잖아. 밑에.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 g는 어떻게 되노 이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니까, 아 g가 여기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네. 이렇게. 그럼 요거는 1로 가고 있네. 1로. 어 이거 아까 다시 아까 잘못 풀었네. 지금 풀었는 게 맞네. 자, 다시 봐.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때 요게 뭐가 되노인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때 g는 오른쪽이 g다. 그지? 오른쪽에서 요게 1이니까 1 마이너스 요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계속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거는 f 마이너스 1과 같네.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여기지. 그래서 요 값은 0.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야. 마이너스 1 플러스를 f를 먼저 해야 돼. f. 자, 마이너스 1이 여기다. 그지? 그럼 플러스니까 요렇게 되지. f를 먼저 해야 돼. f를.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면 요거는 1은 1인데 1보다 작은 1이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1은 1인데 요렇게 되는 일이야.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게 되면 g는 뭐가 되노 했잖아. 그럼 1이 여기 있으니까 1보다 작은 쪽은 요거네. 요거. 아, 첫 번째 했던 거네. 그지? 아.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 그 답이 마이너스 1이다. 자, 밑에 한 개 더. 자, 0 마이너스네. 0 마이너스. 자, 0 마이너스일 때 먼저 F를 봐야 돼. F.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요 식이네. 그지? 그럼 요 때는 요게 완전 마이너스이네. 그냥. 가까이 가는 그런 값이 아니고. 그럼 F 마이너스2가 되니까 F 마이너스2는 또 마이너스이네.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2가 돼. 그 다음에 4 플러스지. 요 식이 4 플러스야. 4 플러스는 이 식이잖아. 이 식. 그럼 4가 되면 0이잖아. 0. 근데 4 플러스니까 이건 0 플러스가 되겠지. 4가 되면 0이잖아. 근데 4 플러스니까 0 플러스가 돼. 0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 0에 다가가게 되면 F는 0보다 큰 쪽은 여기지. 여기서 0으로 다가가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돼. 그거를 빼라 했으니까 답은 2가 됐다. 도인이 이해했나? 네. 그 다음 93. 자, AB 극한값을 구하시오 했다. AB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 0 플러스야. 0 플러스 하면 이건 양수란 말이고 음수란 말이가? 어, 이건 양수야. 양수. 그래서 리미터 x를 0 플러스로 갈 때는 요 x가 양수기 때문에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모가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1 빼기 x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분자에 1 빼기 x만 남지. 그래서 x를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1이 되네요. 요게 a야. 자, b는 리미터 x를 0 마이너스야. 그럼 0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음수지. 음수면 요 절대값 x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부분이. 그리고 1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요거 인수분해에서 약분하게 되면 요건 1 플러스 x가 되고, 저 x를 역시 0으로 가기 때문에 1이 된다. 그럼
그럼 둘 다 1이네. 그럼 빼면 0이 된다. 94. A가 1보다 크다, 지금. A가 1보다 커. 그럼 먼저 1로 갈 때 극한 찾는 거, 1로 갈 때 극한. 근데 A가 1보다 큰 수지. A는 1보다 커. 그럼 1로 가기 때문에, 1로 가기 때문에 요수보다는 요수가 더 클 거 아니가? 아니지. 자, 리미터. X를 1 플러스부터 먼저 보자. 1 플러스부터. 그럼 이거는 x 빼기 1. 요 x가 1 플러스에요. 1 플러스. 1 플러스고, 거기다가 a. 여기서 빼기 a. 요렇게 되는 게 요 절대 값이 있잖아. 근데 요 수가 1보다 커. 그럼 이거는 음수란 말이네, 그지? 요 수가 a가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요수는 1로 가, 하여튼 1 근처로 와, 1 근처. 근데 거기서 빼기 A 했는데, A가 1보다 큰 수야. 조금 커서, 아무리 조금 커도 극한이잖아, 극한. 극한이면 요게 1이란 말이야, 1. 1인데, 1, 요게 1이면 1보다 여기 있는 1인지, 여기 있는 1인지, 요 차이가 있지. 그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0이란 말이야, 이 차이가. 의미만 그렇게 생각해, 의미만. 1 플러스 한다고 하면 1.1 이런 수가 아니고, 그냥 1이야, 1. 1은 1인데, 1보다 양수 쪽의 의미를 갖는 그런 1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1보다 큰 수니까 요거는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 자, 음수가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x 빼기는 부호만 다르지.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1이다. 1의 우극한도 1보다 크지. 크지만 리미터 x를 1 플러스 크는 거하고 1.1 이거는 이렇다는 뜻이야. x가 1 플러스 크는 뜻하고 1.1은 1.1이 그냥 완전히 큰 거야. 그냥 좀 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수를 붙여도 마찬가지야. 그게 이제 1 플러스 크는 뜻이야. 1은 그냥 1이야. 1. 1은 1인데 의미적으로 1보다 큰 쪽에서 있는 1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 95. 리미터 x를 2 플러스로 갈 때, 2 플러스. 그럼 2 플러스면 이거는 뭔데? 4 플러스지. 그럼 4 플러스면 4.1 이런 말이 아니라 했다, 그지? 4는 4인데 하여튼 4보다 큰 의미라는 거야. 4보다 큰 의미. 4는 4인데 4.00000 이런 4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4보다 크지? 크기 때문에 4.00이니까 이 알파는 4라는 말이야, 4. 가우스 잡은 거야, 그지? 4.00이 되면 알파는, 가우스는 4가 되네.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게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4야.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4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되지.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잖아.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는 거는 여기 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인데 왼쪽에 있는 값을 나타내는 거야.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럼 이게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가우스를 취하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베타는 또 마이너스 5가 됐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가우스 함 했지. 리미터 x를 정수 n으로 갈 때 x, 이런 거. x를 정수 n으로 갈 때 x 하면 정수 n으로 가더라도 n 플러스로 갈 때와 리미터 x를 n 마이너스로 갈 때. n 플러스로 갈 때와 n 마이너스. 이때는 n보다 큰 거야. 요 정수 n이 있으면 요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가우스를, x에 대한, 요런 가우스를 잡게 되면 요때는 n이 되는 거고, n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정수에 대한 가우스니까 이때는 이 x에 대한 가우스가 n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러면 요런 비슷한 형태, 자, 예를 하나 더 들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식이 있어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i. 자, 리미터 x를 x가 1로 갈 때 이 fx의 대한 가우스. 자, 리미터 x를 2로 갈 때 fx 연후에 대한 가우스. 요거 두 개를 한번 계산해 봐. 잘 생각해야 돼. 자, 해봤제. 자, 요거는 x-1의 제곱 더하기 3에서 꼭지점이 1,3인 요런 식이잖아. 꼭지점이 1,3이야. 근데 f1을 묻는 게 아니다, 그제? f1을 묻는 게 아니고 x가 1로 갈 때 요식에 대한 극한을 묻는 거야. 그럼 1일 때는 얼마야? 1일 때는? 1일 때는 3이지. 근데 1 바로 근처 값을 묻는 거잖아. 요 값을 묻는 거잖아, 요 값을. 그럼 요 값은 3보다 커, 3보다 작아? 꼭지점 바로 양쪽에 있는 건 3보다 커, 3보다 작아? 위에 있잖아. 위에 있으니까 3보다 큰 거지. 그래서 요 가우스 값은 좌극한 또 3이고 우극한 또 3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 꼭지점이 1,3이잖아. 요 파란 점이. 요 보라색 점은 요렇게 곡선이니까 그거보다 옆에 있으니까 위에 있겠지, 위에. 그 3보다 큰 값이야. 3보다 큰 수에 대한 가우스 했으니까 이 가우스 값은 3이 되는 거지. 그런데 자, 2는 여기 있잖아, 2는. 그럼 여기 2 집어넣어 보자. 4 마이너스 4 플러스 하니까 2,4지 요즘이. 요즘이 2,4야. 그래서 F2는 4야. F2는 4지만 2에서의 극한. 자, 2에서의 극한은 2 바로 근처의 요 값이야, 요 값. 요 값인데 하나는 4보다 크고 하나는 4보다 작지. 그럼 하나는 우극하는 가우스를 잡으면 4가 되고 좌극하는 가우스를 잡으면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이 없다 이렇게 돼. 됐지? 그래서 2차 함수로 물을 때 꼭지점에서 물으면 극한이 존재하지만 요 가우스 값을 물어버리면 꼭지점이 아닌 점은 다 극한이 없게 돼. 그 좌우에서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는 4보다 크고 하나는 4보다 작은 형태. 원식 이해했나? 자, 그 다음에 요식을 봤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 정리할게. 자, 가우스는 항상 이거 알고 있어. 가우스 x 더하기 y. 자, 요식이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y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쓸 수 있으려면 조건이면 돼. x가 정수거나 y가 정수일 때는 쓸 수가 있는 거야. x가 정수거나 y가 정수일 때는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식을 아까와 같이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만 요걸 요렇게 해도 관계없어. 자, 이 식을 x를 2 플러스로 갈 때 그게 알파야. 그 다음에 요 식을 x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갈 때. 자, 이렇게 해버리면 봐. 요 단독으로 따지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지? 2 플러스니까 요건 가우스가 2가 될 거 아니에요. 2보다 크니까. 그래서 요거는 4가 되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서 요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따로 각각을 가우스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두 수 중에 어느 한 수가 정수다 할 때는 가우스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는 게 편리해. 그 다음 자, 3으로 갈 때의 극한이 7이야. 그럼 요거의 극한은 두 개를 더했는 게 7이 된다는 말이지. 그럼 요거의 극한이 3이니까 요거의 극한은 4가 돼야 되네. 리미터 x가 3으로 갈 때 2fx 요 극한은 4가 되면 되네. 그러면 리미터 x를 3으로 갈 때 이 fx의 극한은 2가 되면 되네. 요 상수는 앞에 곱으로 나간다 했으니까. 그래서 fx의 극한이 2다는 걸 앞에 조건을 준 거예요. 자, 뒤에 조건 x가 3으로 가게 되면 요 값은 2로 가잖아요. 2로. 그럼 이 값이 6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리미터 x가 3으로 갈 때 요 gx의 극한이 2니까 요게 4가 되니까 6이 되니까 gx는 2가 되면 되네. 그지? 이렇게.
그럼 이제 fx 빼기 gx는 요 극한이 2가 되고 요 극한이 2이기 때문에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요 뺏는 게 극한이랬지. 그래서 요 식의 극한은 0이 된다. 하은이 빨리 맞힌다. 일라. 자, 297은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거네. 일단은 다항함수 이 말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다항함수 이렇게 하면 연속이다 이런 뜻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항함수 그 말 속에는 이게 다항함수야. 근데 무슨 함수인지는 몰라. 근데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fx 요 식에 대한 극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식은 모르는데 그럼 이 식을 극한을 알고 있으니까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 식에서 그걸로 이용하려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 분자를 x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럼 분자는 x 제곱분의 fx고 요거는 나눠주면 1. 자 분모는 x 제곱분의 fx고 나눠주면 1. 자 그래서 이제 x를 0으로 갈 때 이렇게 돼. 그럼 요 값이 아까 3이 된다 했지 문제 조건에. 그러니까 분자는 3 빼기 1. 분자는 3 더하기 1. 그래서 극한은 2분의 1이 됐다. 자 요거는 몇 번 나왔다 이제 297은. 98. 이것도 아까 했던 거네. 98. 자, 이 식은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했지. 자, 이 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리미터 x를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은 무한대가 되더라. 그 다음에 리미터 x를 무한대로 갈 때 hx의 극한이 3이 되더라. 이렇게 보라 했지. 자, 그리고 fx 빼기 gx 요 식을 내가 hx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단일 함수에 대한 극한으로 식을 표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f하고 h는 극한을 알고 있지. f하고 h는 극한을 알고 있지만 g는 몰라. 그럼 요 식으로부터 다시 이 gx라는 놈은 fx 빼기 hx다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전체 식이 내가 아는 f와 h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자 그럼 내가 구하는 식이 요 식인데 요 식은 리미터 x를 무한대로 갈 때 3fx, 자, f하고 h로 나타나야 돼. 3fx 더하기 자, gx는 쓰면 안 돼. gx 대신에는 fx 빼기 hx로 이렇게 바꿔준다. 자, 위에 마찬가지 fx는 그대로 쓰고 gx는 요식을 써야 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fx 플러스 4hx다 이렇게. 이제 식 완전히 정리하면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는 4fx 빼기 hx 자 분자는 마이너스 3fx 더하기 4hx 이렇게. 자 그러면 f가 무한대로 간다 그지? 자 요놈은 무한대로 가는데 요놈은 숫자로 바뀌어. 그럼 무한대에다가 숫자는 어떻게 없는 거랑 같다 있지 그지? 그치? 그냥 없다 생각하고 답을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쓰면 된다 있지. 자, 풀이를 하자면 분모 분자에 뭘 나눠줘야 돼? fx를 나눠야 돼, fx를. 왜? fx가 크게 되는 값이. 크게 되는 값이 분모로 가야지만 그 부분이 0이 돼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가보죠. x가 마이너스 자 분자는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분자는 0 자 분모도 마이너스 2로 가봐. 4 마이너스 6 플러스 2 0 이렇게 돼.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다 0이 되지. 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식을 바꿔줘야 돼. 바꿔주는 게 제일 간단한 모양 인수분해 해주면 돼. 자 위에 식은 여기 1 2 풀마 이러니까 x 빼기 1 x 더하기 자 밑에 식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자 요렇게 해서 리미터 x를 마이너스 2로 가네. 그럼 마이너스 2 때문에 0이 되는 게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이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0 되는 게 없어지고 나면 이제 대입하면 돼.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극한은 3이 돼. 그 다음 300 자 0으로 보내봐.
분모도 0, 분자도 0. 0분의 0이네. 그럼 또 식 변형해야 되겠지. 자, 지금은 어떻게 변형해야 돼? 유리화해야 돼, 유리화. x고,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0으로 가는 극한을 잡는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1 플러스 x 더하기 1을 곱해주는 거야. 루트 1 플러스 x 더하기 1을 곱해줘. 자, 그럼 분자는 뭐가 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만 남네,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하는 분자는 x. 자, 분모는 x에다가 곱하기를 1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리미터 x를 0으로 갈 때. 자, 이제는 0으로 가는 요거 때문에 0 되는 게 요거 두 개잖아. 약분하면 항상 1이야. 약분되고 나면 이제는 0 되는 게 없으니까 대입해주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된다. 유리화였다, 유리화. 그래서 인수분해 유리화, 요게 제일 간단한 거야. 인수분해 유리화. 또 한 게 뭐 있었노, 또? 통분하는 거 한 가지 있었지, 그제? 통분하는 거. 그 다음에 분모 문자를 나눠주는 것도 있었고.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분모도 0, 분자도 0. 분모도 0, 분자도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분모도 0분의 0이네.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0분의 0이네. 그럼 x 플러스 1이 들어있다는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인수분해부터 하자.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 하면 1 넘으면 0이네, 그지? 1 넘으면 0이니까 x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니까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1, 1, 요렇게 인수분해 돼. 위에 식 인수분해 하니까. 자, 분모는 루트 x 더하기 10 빼기 3, 이렇게 돼. 자, 곱해줘야 되겠지. 자, 분모 분자에 루트 x 더하기 10 더하기 3을 곱할 거예요. 똑같이 루트 x 더하기 10 더하기 3을 곱해주면 자 분모가 제곱 빼기 제곱이 되네. 그럼 제곱하면 x 더하기 10 빼기 9. 그럼 분모는 x 더하기 1이 되네. 그 다음 분자는 x 더하기 1에다가 x 제곱 더하기 1이 있었고 유리하면서 곱했던 x 더하기 10에 더하기 3 해서 리미터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 자, 마이너스 1로 보내서 0이 되게 하는 값이 요 값인데, 이제 요 값이 약분되면서 없어지지. 자, 이제는 대입해주면 2. 여기다 마이너스 1로 9니까 3 더하기 3. 그럼 요게 6이 돼서 곱하면 12가 됩니다. 요까지 이제 극한 구하는 원리적인 거를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더라. 그러면 그게 x 플러스 1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분자에도 x 플러스 1을 만들어내야 되고 분모에도 x 플러스 1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약분한다. 그게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인수분을 해서 만드는 방법, 유리화를 해서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이다.